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이 기쁨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자, 질문해 주신 이 기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쁨님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뒤처진 이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일단 일본 차가 잘 만들죠. 물론 독일 3사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독일 3사가 제일 유명하죠. 보통 우리나라 차가 이제 명차라고 얘기하면, 독일 3사를 많이 떠올라요. 보통 한국에서, 명차라고 하면, 독일 3사. 이 독일 3사가 뭔지 아시죠? 자, BMW, 그리고 아우디, 네, 벤츠를 많이 떠올립니다.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카푸어들도 이렇게 알고 있죠. 카푸어들도 독일 3사, BMW, 아우디, 벤츠. 근데 일반 사람들도 보통 명차, 좋은 차, 정말 성능이 좋고 이쁜 차라고 하면 독일 3사를 무조건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준을 놓고 보면 일본 차가 규모나 브랜드나 판매량 적인 면에서 세계 1위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딴지를 걸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매출이나 자동차 규모 그리고 브랜드가 가진 어떤 파워 그리고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는 거는 도요타입니다. 이건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특히 북미 쪽에서 월등하게 많이 팔리는 차가 일본 차입니다. 북미 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도요타가 1등이고 2등이 혼다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국내 안에 있으니까 현차가 좋아 보이지만 사실 현차 밖에 나가면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일본 차가 어떤 회사의 어떤 그런 어떤 점유율 같은 걸 봤을 때는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세계에서도 알아줍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을 뿐이에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인기가 없고, 느껴질 뿐이에요. 생각보다 규모가 큽니다. 독일 3, 4보다 합쳐도 도요타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잘 먹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일본 차가 전 세계적으로 잘 먹혀요. 우리는 국내만 있으니까 세계에서 어떤 차가 잘 먹히고 많이 팔리고 인지도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 관심도 안 가지고. 특히 일본 거라고 하면 크게 관심 안 가지잖아요. 근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계에서 현대차가 가진 입지보다 혼다, 도요타가 가진 입지가 훨씬 큽니다. 그냥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냉정한 얘기 상대가 안 돼. 이것만 봐도 일본 차가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목 그대로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왜 뒤처졌을까? 반대로 일본 차가 한국 차보다 앞선 이유. 첫 번째는 뭐 간단합니다. 자동차 장치 산업을 일본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먼저 시작했어요. 먼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먼저 앞서갈 수밖에. 우리나라는 자동차 그 생산 라인. 자동차 생산을 한게 굉장히 뒤에 있습니다. 늦게 했죠. 늦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구조나 생산 시스템은 사실 일본의 기술을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분 나쁘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현대에서 폰이란 차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폰이란 차를. 그거를 만든 게 순수하게 우리나라 힘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제조 방식이나 일본의 어떤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뒤져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개량을 해서 우리나라식대로 만든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알아야 될게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은 일본의 어떤 생산 라인이나 일본의 생산 기술을 많이, 많이 카피를 했습니다. 삼성도 어떻게 보면 일본의 많은 전자기 기술을 많이 카피를 하고 배워왔어요.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독자적으로 만든 게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단적으로 얘기해줄까요? 그 삼성전자에 돌아가신 고 이건희 회장님. 이건 회장님이 젊었을 때 일본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유학생 시절에 그 지금 없어진 회사인데 일본의 싼요라고 있어요. 싼요 들어봤을 거야. 그 싼요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싼요에서 이제 그 제조 공장을 견학할 일이 생겨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견학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한 컬처 쇼크를 받습니다. 왜냐? 일본은 그때 한 70년대 무렵부터 자동화 생산 라인. 자동화 라인을 많이 찍어내는. 그때부터 이미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찍어내서 완성품까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 시스템을 도입했단 말이야. 자동화 시스템. 그걸 보면서 한국도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회사 만들자. 조소마을 버스 후기 마지막 단. 그리고 추노썰 가져와. 아우, 전대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큐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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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그 전자 제품을 만들자. 그 유난한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전자제품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제품을 사가지고 OEM이라고 하죠. 그냥 일본 제품을 사, 일본 껍데기나 제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그냥 우리나라 로고만 입히는 거야. 뭐, 대우. 그때 골드스타. LG의 전신이 골드스타. 그리고 삼성. 아마 마약하님도 아실 거예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만들, 우리나라 스스로 만들어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것들도 우리가 많이 갖다 썼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솔직히 반박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기술을 많이 뺏어가지고 자기 걸 만드듯이, 우리도 일본의 걸 많이 갖다 썼습니다. 자동차는 특히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던 거 우리가 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공장도 짓고 부품도 만들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독자적인 자동차 산업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완성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일본이 그런 걸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뭔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고 고안해내기 이전에 일본은 이미 차를 만들고 이제 도로에 왔다 갔다 하고 다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의 자동화 체계를 많이 들여왔었지요. 정밀 부품 및 반도체, 화학 부문이 그런 특성이 심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는 훨씬 더 일본이 먼저 생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후발주자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제가 얘기했죠. 국내에서는 일본 차가 그렇게 인기가 없다는 건. 당연히 인기가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일본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만 차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에 별로 차를 많이 팔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안팔 리가 알기 때문에. 일본의 주력 시장은 남미에 남미. 남미는 유럽이야. 근데 글로 넘어가면 현대 상대도 안 돼요. 상대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특히 일본에서 가장 이제 주력으로 이제 판매량 끌어올린 나라가 미국하고 저 브라질, 멕시코 쪽이에요. 아까 카르텔 얘기했잖아요. 남미잖아요. 카르텔 어딥니까? 멕시코 아닙니까? 멕시코 가면 멕시코, 아르헨티나,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이쪽 남미 지방을 이 도요다 혼다가 그냥 다 쓸어담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국수적인 국가 분위기와 맞물려 외색이 짙은 문화와 기술들은 민간인에게 함부로 공개되지 못했던 시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몰래 배웠죠. 약간 좀 첩보 작전처럼 몰래 가가지고 몰래 배워서 몰래 갖다 쓰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기술적으로 배울 게 많은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냐,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기술을 많이 따랐다고, 많이 끌어올렸다고 하지만, 끌어올렸을 뿐이지, 동등한 입장이 된다거나 따라잡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보다 도요타 하면 고개를 끄덕이고, 현대카 모르는 사람도 많아. 여러분, 더 심하게 얘기해 줘요. 현대를 일본 차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하위 자동차 회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더 심하게, 돈좀더더 심하게 해줄까요? 오히려 닛산보다도 인지도가 떨어져요. 현대, 세계에서. 닛산보다도. 지금 현대 뭐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만들었잖아. 그 제네시스보다 닛산 인피니티가 더 인지도가 더 높을걸요, 아마? 아직 우리나라는 국내용이라는 그 인식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중국 생산에 다 막혔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국 국내 다 철수했잖아요. 유럽에는 상대가 안 돼. 유럽에는 자동차 브랜드가만 상대가. 그럼 북미로 오려야 되는데, 북미에서는 이미 일본이 먹었단 말이에요. 밥그릇 점점 뺏기고 있는 와중이야.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는 그냥 싸고 가성비 좋은 차예요. 싸고 가성비 좋은 차. 그런데 그 말은 뭐냐 하면 같은 가격이면 도요타를 산다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 도요타하고 현대가 있어요. 현다이가 있어요. 현다이. 근데 같은 균형인데 가격이 똑같아. 그럼 무조건 도요타로 간다는 거야. 미국 사람은. 그만큼 인지도나 어떤 상징적인 뭐 판매량 면에서는 따라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벌어지면 벌어졌지 따라잡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 붕어형 차 매국노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는데, 아, 이거는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국내에 있다 보니까, 국내 얘기만 접하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 세계에서 어떤 자동차 이미지를 먹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아니, 아무리 일본이 싫어해도 얘기할 건 얘기해야지. 자, 그세 번째는 뭐냐 하면, 특히나, 안정성, 부품의 내구성 등은 우리가 한참 밀립니다. 한참, 그냥 밀리는 게 아니라 한참 밀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보면 차를 뭔가 이런 말씀들이 그렇긴 한데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대충. 대충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왜, 여러분 생각해, 우리나라가 왜그 수리점이나 부품점이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차를 애시당초 잘 만들었으면 그런 게 존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보면 뭐 타이어 뱅크나 아니면 카센터나 아니면 직영 수리점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사실. 당연히 필요한 건 맞아요. 차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근데 일본 차 모신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뭐 렉서스 같은 차 있죠, 여러분. 도요타 프리미엄 브랜드. 렉서스 모르는 사람 없죠. 렉서스가 그차 만족도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 오너들의 만족도가. 내가 사고만 안 내면 5년 동안 부품을 바꿀 일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현기차 몰아보신 분들 5년 안에 부품 바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5년이 아니라 2년만 지나도 바꿀걸요, 아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나라는 내가 운전을 똑바로 해도 직영 수리점이나 카센터를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야. 보통 그렇게 차가 고장나고 하자, 그러면 보통 운전자 잘못이라고 하자, 운전자 잘못. 근데 막상 이제 차 수리를 한다거나 차의 부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만든 사람 잘못이다, 이게. 만든 사람. 만든 회사가 잘못한 거다. 애초에 정교하게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가야 될걸요, 아마? 직영 수리점이나 아니면 카센터 부품 가야 될걸? 그게 여러분들 운전 습관이나 아니면 운전하면서 여기저기 긁어가지고 뭐 사고 내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못 만드는 거야.
아니면 제 부품에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 빼버리려고 해서 안 좋은 부품을 쓴다거나 그런 거예요. 이거는 특히 일본뿐만 아니라 외제차하고 비교를 해도 그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현격하게. 우리나라 부품은요, 오래 못 써요, 여러분. 새 차라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부품은 오래 못 써. 근데 그 외국 거, 특히 일본이나 뭐 독일 거 같은 경우에는 차를 한번 구입하면 내가 뭐 정말 뭐 차를 무리하게 운전했다거나 아니면 차 사고를 몇번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무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품이 거의 뭐 5년 뒤에 이걸 꺼내도 거의 새 거랑 차이가 없어요. 새 거랑. 그래서 그 일본이나 아니면 저기 현지 그 미국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아니면 국내에서 뭐 렉서스 같은 차량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국내에서 인기 많은 차가 그 ES300H잖아. ES300H. 그 차가 매니아들이 많거든요. 왜 많냐 하면 요것 때문에 많은 거야. 승차감, 안정성, 부품의 내구성, 승차감. 내가 특별하게 사고를 내지 않고 정속 주행만 하고 안전하게 운행만 하면 차가 탈 날이는 없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엎어진다거나 뒤처질 일은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전기 잔호차. 전기 잔호차 분야에서는 더 한참 밀립니다. 더 한참 밀려요. 이건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가면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 자동차의 개발 부분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 느린 거야. 중국보다 느린 거예요. 일본은 훨씬 더 빨리 시작을 했어. 이거가 지금 내연기관, 그러니까 뭐 휘발유, 디젤 같은 차만 집중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5년만 지나면 이거 굉장한 지각변동이 일어날 거예요. 자동차. 이 모터 쪽에서. 미국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테슬라 보면 빠르잖아요. 근데 이미 다른 나라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전기 자동차 있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 쓰려면 굉장한 제약이 따릅니다. 우리나라 보면. 이게 내가 봤을 땐 여러분 있잖아요. 전기 자동차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그만큼 전기 자동차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의식이 부족이야. 나라에 대한.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지금쯤 몇대 돌아다녀야 돼. 아니 전기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료로 이동하든가. 전기 충동소를 뭐 시가지 같은 데 구해가지고 언제 어디서든 주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충전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보면 전기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차가 나쁘지 않은데 제약이 엄청 많이 있다는. 일단 장거리 갈수 없다고 하잖아요. 시외 쪽으로. 특히 시골 같은 데못 가잖아요. 충전소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 서울에 부산까지 못 가잖아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 그 전기차는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전기차 자체가. 근데 다른 나라 똑같을 거냐 말이죠. 다른 나라 가면 똑같을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지금 전기 자동차 개발 분야가 얼마나 느린지 알수 있는 거야. 한 2, 3년 지나면 상용화 될 거예요, 분명히. 외제차도 이미 팔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개발 단계야. 왜 공공기관만 차를 운전할 수 있던 전기차 놔두겠습니까? 아직 이게 완전하게 일반 시민들이 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제대로 개발된 게 아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한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전기 자동차를 한정적으로 쓰라고 만든 거예요? 나중에 전 국민들이 다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맞춰질 텐데? 아직까지도 공공기관 그냥 업무용으로. 최소한도 용도로만 그게 써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근데 왜 그렇게밖에 이제 차를 보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직 기술력이 후달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시판하게 되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아직 완전히 일반 시민은 또 그걸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직 활성화된 단계가 아니니까. 저렇게 이제 공공기관에 한해서
몇 대만 푼 거죠, 몇 대만. 제가 알기로는 클릭, 예전에 뭐야. 클릭이라고 해서 클릭 그 전기차가 만들어진 걸로 알거든요, 클릭 전기차가. 그게 제 군대 있을 때 봤던 걸로 아는데, 아직도 제대로 뭔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지금 내연 기관 때랑 더 다르게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뒤처지지만 앞으로도 더 뒤처질 가능성도 있다. 사실 따라잡기 힘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로 기분이 나빠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먼저 몇십 년 동안 먼저 앞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더 각성하고 차를 더잘 만들고 더좀 안전성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차 만드는 데서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급발진 사고 나와도 절대 자기 잘못 아니라고 빡빡 우기잖아요. 누가 봐도 자기 잘못인데. 누가 봐도 맞는 사람 잘못인데 항상 소송 들어가면 지잖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을 해. 아주 멀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인정한 사례 한 번도 없잖아, 판례로.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자기들이 잘못 만들었다 인정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보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맨날 당하는 사람은 손해보잖아요. 오죽하면 뽑기운이란 말이 있을까, 뽑기운. 어쨌든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일본을 따라잡으려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차를 그만큼 기초 단계부터 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저는.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국민들한테 뭐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저는. 한국 차가 자국민들한테. 자국민들한테도 욕 먹는데. 욕 엄청 먹잖아요. 근데 세계 가서 어떻게 비빈다는 거야? 세계적으로 널리 뻗어져 있는 회사한테 어떻게 비빈다는 거야? 비비지도 못하죠, 애시당초. 일본한테 뒤쳐져가지고 어떻게 따라잡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차를 꼼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자국민들한테라도 제대로 인정받고 좀 안정성이나 어떤 기본적인 성능을 좀 보장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엉터리로 만들지 말고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